어젯밤에 퇴근하다가 차가 퍼졌어요.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에코스가 차가 퍼졌고, 확인해보니까 운행하는 중에 갑자기 배터리 경고등이 빡 떠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차를 한쪽으로 세우고 긴급출동을 불렀는데, 발전기가 사망한 것 같아서, 뭐 그냥 점프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정비소를 예약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찍 견인 서비스를 받아서 정비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런 뭐좀 구형 연식들의 차량은 소모품이라기보다는 부품이 한 개씩 이제 좀 노후돼서 망가지기도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발전기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 뭐 이런 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고차를 탈 때도 뭐 트라제나 SM5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제 발전기가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여름에 에어컨 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발전기 부하가 많이 걸렸는지 노후된 발전기가 힘을 못 쓰고 이제 딱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두대 전부 다요. 요번에 같은 경우는 어제 비가 와서 에어컨을 켰는데 어제 딱 얘가 수명이 다 했는지 망가졌더라고요. 일단은 가서 발전기부터 고치고, 추가적으로 또 수리할 거 있으면 좀 수리하려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고차를 운행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정비비도 궁금하실 테니까 정비한 다음에 정비비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카차를 불렀으니까 레카차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나온다. 나왔다. 아유, 기름이 쩌든가 봐. 자, 시동 한번 걸어보자. 배터리 경고등 나오지 않고 TCS, ABS 경고등 안 들어옵니다. 오디오를 한번 켜보고, 배터리 뺐기 때문에 시계는 리셋되고, 에어컨도 한번 켜볼게요. 경고등 안 들어오네요. 아, 생각보다 고생할 줄 알았는데 잘 뺐습니다. 정상. 14.4에서 14.8 나오면은 자, 이제 집으로 가보자. 에코스 발전기를 교체했습니다. 생각보다 엔진룸이 넓어서 정비가 조금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조금씩은 다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무엇보다도 가격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뭐 부담 없는 선에서, 에코스지만 부담 없는 선에서 이렇게 정비가 잘 끝났습니다. 차를 타면서 발전기 때문에 고생했던 게 2002년식 트라제 탈때 그리고 2004년식 SM5 탈때두대 전부 다 발전기가 갑자기 주행 중에 아웃돼서 수리를 했었고, 그것들은 그냥 그 배터리 경고등이 빡 들어오면서 잠시 후에 이제 시동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그 차들이 전부 다 ABS나 뭐 TCS 같은 기능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BS와 TCS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배터리 경고등과 함께 ABS랑 TCS 오프 기능이 딱 작동이 되고, 오디오도 꺼졌다 켜졌다 하고, 뭐 CD 체인저도 약간 이상 동작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게 발전기나 또는 뭐 배터리 계통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판단해서 빨리 길가에 차를 대고 조치를 했지만, 혹시라도 처음 경험하시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불이 들어왔네 그러고 모르고 그냥 막 주행할 경우에는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대로 운행하지 마시고 바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서 적절한 조치나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레카차를 타고선 정비소까지 움직이는데 기사님이 말씀하시기로 혹시 핸들이 뻑뻑해지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렇다라고 했더니 혹시 벨트 끊어진 것도 한번 체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레카에서 내리자마자 벨트가 끊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벨트가 끊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발전기가 아웃돼서 발전기가 망가져서 그렇게 된 거고 꺼내봤을 때 엔진 오일에 굉장히 많이 쩔어 있었던 것도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인이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엔진 룸 내에 너무 범벅이 돼서 그게 뭐 웬만하면 다 하우징이 돼 있고 방수가 돼 있지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유입이 돼서 조금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중고차를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자잘하게 수리가 발생하는 게 익숙하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에코스를 운행하시면서 혹은 운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아, 이 정도 수리비가 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짐작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 제작했습니다. 수리비는 천차만별이긴 한데 정품으로 교체할 경우에 30만원 중반 그리고 재생이라고 하죠. 재생 그냥 재생 부품을 장착하는 경우 보통은 26만원 정도 부르더라고요. 26만원에서 뭐 현금으로 할 경우에 뭐 22만원인가 20만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제가 오는 여기 센터에서 10만원대 교체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승용차들도 뭐 9만원 뭐 12만원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정품으로 교체하는 거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유지하는데 정품이 가격적으로 부담은 되니까 호환품이라고는 하지만 잘 수리해서 깨끗하게 나오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호환품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카라이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 누르셨습니까? 구독 버튼 누르셔서 더 재미있는 그리고 더 유익한 영상들 많이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